배신을 하든 뭘 하든 뭐내 남자친구를 뺏어가든 말든 관심도 없어 그런 것들. 아 지겨워 짱. 나 오늘 아까 누가 나보고 저기 닮았다고 하더라. 연진이 닮았대. 연진이 닮았다고 하더라니까. 김혜화는 누구야? 내가 볼때 저기 뭐야, 이쁜 사람은 아닌가 보다. 좀 독하게 생긴 사람인가 보다. 내가 그러면 나중에 김혜화가 누군지 한번 찾아볼게요. 대신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게 생기면은 테이크아웃님 좆될 줄 알아. 알지? 박영선 나오고 막 소희연 뭐다 나온다. 다 나와 또. 저 가슴 달린 남자예요. 21살? 아유, 21살이면 뭐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하든 뭘 하든 뭐내 남자친구를 뺏어가든 말든 관심도 없어 그런 것들. 그 나이 때 친구는 친구가 아니야 여러분. 한 30살 정도 되면은 남을 사람 남고 떨어질 사람 떨어지니까 새로 또 살다 보면 친구도 생기고 하니까 신경 쓰지 마. 그때는 우정이 있고 뭐가 뭐 의리가 있고 그럴 것 같지. 나이 먹어봐. 의리도 없고 우정도 없어. 30살 넘고 한 35 돼갖고 하면은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한 10명 중에 남는 사람은 딱 한두 명 남을까 말까.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. 또그 나이 때 친구는 뭐 배신당했다가도 다시 또 친해지고 하잖아. 신경 쓰지 마. 아무 생각하지 말고 살아봐. 다정아, 친구가 밥을 안 먹어줘? 인생 허술하다. 혼밥이나 해라, 이 근데 돈 있으면 친구가 저절로 붙는데 그 친구는 제대로 된 친구일까? 그런 친구가? 그것도 아니라고 봐, 난 사실. 꼭 정서가 맞는 친구가 제일 낫지. 서로 부담스럽지 않고 느닷없이 외로워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사실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게그 정도 시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긴 하더라고. 원래 누구랑 친구랑 뭐 이런 거할때남 험담하는 거, 남자 얘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. 뭐 그런 게 있어야 얘기가 되고 쭉 가는데 남 험담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나 없으면은 나도 해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는 게 좋아. 옛날에 나도 몰랐지. 근데 살다 보니까 그런 인간들은 그냥 뭐 이유도 없어. 그냥 있으면 남을 씹는 거야 그냥. 그리고 젠더들이 맨날 하는 얘기, 남 험담, 그 다음에 성형 얘기, 남자 얘기, 삭스 얘기. 맨날 레퍼토리 똑같아. 아 지겨워 짱. 어릴 때 나도 그런 거 좋아하긴 했는데 안 별로더라고 이제. 맞아요. 말 전달하는 것도 이 정도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에피소드다.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, 이런 거는 내가 말하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싸울 것 같다. 뭐가 좀 분위기가 안 좋고 기분이 안 좋겠다. 이런 생각이 나는데도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. 그런 사람들은 상대를 마세요. 피해요. 멀리. 밥도 먹지 마. 나도 어릴 때, 또 언니들한테 많이 좀 혼나고 그런 것도 있지만, 이렇게 눈치를 깐 순간부터, 살면서 요런 얘기는 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낫겠다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입을 닫았지, 아예. 강염염아, 강해져라. 강해져. 근데 너 나이는 경험을 많이 해야 될 나이라 강해질 필요도 없고, 자연적으로 살다 보면 강해질 거야. 언니 말안 들어도. 지금 많이 놀 때니까 많이 놀아, 그냥. 어린 나이 때 많이 놀아야 돼. 놀아야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고, 경험만큼 훌륭한 게 없어요.